단 한순간도 저 수상한 놈의 말을 믿진 않았지만 춥고 어두운 감옥의 기억은 생생했다. 내겐 침묵 가득한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확증이 필요했다. 그러기에 나는 디콘드리우스를 쫓았다. 일리단! 그 상대는 디콘드리우스! 거기까지다, 약골아! 악마놈들은 항상 내 힘을 얕잡아보지. 단의 해골이 보관된 곳이군. 이제 내 처지다. 복수는 나의 것이다. 약간의 아픔도 극심한 고통이 될 수 있지. 네가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숲은 내 알 바 아니다. 복수는 나의 것이다. 건방진 필멸자놈. 이상하군. 다른 엘프들은 우리 앞에 손쉽게 무너졌는데 그들이 왜 날 부러졌을 것 같나? 저는 여신의 칼날입니다. 가서 포식하라! 넌 생각보다 적을 많이 만들었더군. 네 동료가 날 여기로 보냈지. 하! 믿기 힘들군. 전 복수하기로 맹세. 어! 하셔야만 한다. 이제 난 완전해졌다. 아니, 넌 누구냐?
같은 족속을 상대할 때도 자신만만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다. 공포의 군주여. 약간의 아픔도 극심한 고통이 될 수 있지. 복수는 나의 것이다! 악마야,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? 형, 날 못 알아보겠어? 내가 언데드의 우두머리를 처리했어. 숲도 회복될 거야. 영혼을 팔아넘긴 대가로 말이냐? 이곳에서 쏙 사라져라.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들이지 마라. 소원대로 해주지.